못 나간다고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크리에이터 규린이고요. 제가 오늘 준비한 건 글로니의 FW 신상과 함께한 7 Days 7 Looks입니다. 이것은 저의 클래식 규린 룩. 알록달록한 니트에 빈티지한 스커트에다가 빈티지의 정점인 프라다 로퍼까지 딱 신어서 제가 평소에 제일 자주 입는 스타일로 가져와 봤어요. 이 핀이랑 치마의 벨벳이랑 소재가 똑같아가지고 포인트로 딱 연출을 한 거예요. 띵띵 이렇게 상의로 컬러풀하게 귀여운 느낌을 전체적으로 가져가면서 밑에는 빈티지하고 약간 클래식하게 마음에 들어요. 이것은 저의 워크 룩입니다. 미팅이 있다거나 일 관련 약속이 있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입는 거를 좋아해요. 귀여운 느낌의 가디건을 입고 밑에는 그냥 이렇게 딱 스트레이트 핏으로 떨어지는 완전 제 체형이랑 찰떡인 그런 청바지고요. 굽 높은 닥터마틴을 신어서 세련된 느낌의 그렇지만 어린 느낌은 가져가는 코디로 입어봤어요. 저만의 코디 팁이 가방이랑 신발이랑 톤을 맞추는 거거든요. 가방을 하얀색을 맸으면 신발도 하얀색으로 신어주는 딱 통일감을 주는 실패가 없거든요. 제 인생을 통틀어서 교복을 입을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. 저의 하이틴 로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룩입니다. 박시한 니트 조끼에 여리여리해 보이는 긴팔티 매치한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맨날 반팔티랑 입을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. 추워지는 날씨에 이런 쿨한 톤으로 맞춰서 입고 다니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, 진짜로. 딱 학생 같아. 근데 이제 완전 돈 많은 학교 학생. 이거는 저의 페스티벌 룩입니다. 무릎까지 떨어지는 원피스에다가 이런 벌키한 베이지색 가디건을 매치를 해서 히피, 보헤미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하고 싶었어요. 빈티지하고 힙하고 그렇지만 사랑스러움은 잃지 않은. 그리고 여기 이 끈은 그냥 조그맣게 리본으로 묶어주면 귀여워요. 보자마자 데이트 룩으로 정한 룩입니다. 완전 데이트할 때 그대로 입고 나가고 싶어요, 정말로. 가을에 좀 러블리하게 입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소매 부분에 이렇게 포실포실하게 디테일 들어간 가디건. 넥라인이 살짝 넓어가지고 어깨가 예뻐 보이는 그런 가디건이거든요. 로퍼를 신어서 좀 단정한 느낌을 내봤어요. 걸프렌드 매티리얼 느낌으로. 이거는 제가 약속 있을 때 dinner look. 약간 저녁 약속. 오랜만에 본다. 야, 진짜 어떻게 지냈어? 하고 자켓을 딱 벗었는데 완전 애가 원피스를 반전으로 입고 온 거야. 이런 매력. 캐주얼과 러블리를 같이 입었을 때 강점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. 되게 힙하게 입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? 약간 이렇게. 이런 박시한 페이크 가죽 자켓을 위에 걸치고 컬러 포인트를 줘가지고 제 스타일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.
이것은 저의 주말 룩입니다. 아무 약속이 없는 날에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넷플릭스 보고 쉴 때 콤바리 룩이에요. 어이? 와, 여러분, 이렇게 저랑 글론이랑 같이 준비한 미리 입어보기 룩북 마무리가 됐습니다. 아직 끝이 아니에요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옷들 중에서 제 마음에 드는 거 3개를 골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할인 코드 드릴 거거든요. 근데 그걸 지금 정해야 돼요. 그래서 어떤 옷이 제일 마음에 드셨는지 저와 텔레파시가 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아까 촬영하면서 찍었던 거를 다 보고 일단 진짜 무조건 첫 번째로 라벤더 스커트.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두루두루 코디하기 좋으실 것 같아서 베키 가디건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브랜드인 만큼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글로니 고맙습니다.